그러면 해제 부분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장자에서 제일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요유와 재물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고전들은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맨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책에 그 저술의 전편의 요지를 요약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전일수록 중국의 오래된 고전일수록 맨 앞하고 맨 뒤는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거나 아니면은 편집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읽었을 때 훨씬 보는 눈이 밝아지죠. 지금 이 재물론도 지금 읽었던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고 많은 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이제 한번 이 해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삼뇌, 네, 삼뇌 세 가지 소리. 사실은 이게 뇌자가 퉁소뇌자예요. 퉁소. 네. 퉁소를 들었어요. 그냥 천음, 뭐 소리 음이나 소리 성, 뭐 인성, 지성, 천성이라 천음, 지음, 이는 뭐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아주 복잡한 글자를 썼어요. 뇌. 퉁소랍니다. 세 구멍 퉁소랍니다. 세 구멍. 구멍이 세 개 있는 퉁소. 아주 단순한 퉁소죠. 아주 오래된 피리. 아주 오래된 피리. 구멍 세 개를 가지고 연주를 했던, 예, 구멍 세 개를 가지고 연주했던 도미솔인지 그게 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예, 그것만 가지고도 그 원시인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음악 소리가 되었겠죠. 구멍 세 개만 가지고도 코 뇌자입니다. 세 구멍 퉁소뇌. 철뇌는 하늘이 내는 소리. 하늘이 퉁소고요. 지뢰, 지뢰는 땅의 퉁소입니다. 땅이 내는 소리. 일뢰는 사람의 퉁소입니다. 사람의 퉁소. 뭐 사람의 퉁소라는 건 이해하기가 가장 쉽죠. 네. 물론 뭐 이렇게 말소리도 물론 일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퉁소라고 하는 그 음악에다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내는 퉁소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죠. 인간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죠. 멜로디, 뭐 박자. 화음까지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멜로디와 박자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뢰죠. 음악 소리죠. 말하자면 사람이 내는 음악 소리입니다. 지뢰라는 건 뭘까요? 하늘의 땅의 소리라는 뭘까요? 땅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구멍 또는 각가지 그 뭐 형상에 따른 그 물체들이 내는 소리죠. 이제 바람이 일으킨다라고 말을 했어요. 바람이 일으킨다. 네. 장자는 어떻게 보면 바람의 철학자입니다. 바람. 바람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자유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바람이라는 게 막힘없이, 서슴없이, 하염없이 그냥 흘러가고 불어오고 불어가. 바람. 바람을 그 비유한 그 내용은 이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장자는 저는 바람의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노자는 뭘 좋아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물도 있고요. 저는 나무, 노자는 나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자는 예, 나무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나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 숲속에서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물론 나무가 있으면 자라려면 물이 꼭 있어야 되니까 물의 고마움을 또 잘 알았겠죠. 장자는 바람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람. 네. 중국은 또 바람이 굉장히 또 거세죠. 요새 이제 봄이 바람이 부는 시절인데 이게 우리처럼 훈풍이 불어오면 참 좋겠지만 꽃바람이 불고 훈풍이 불면 좋겠지만 중국은 이제 이 모래폭풍이 불고
황사가 불어서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아마 장자는 이 모래폭풍 황사 뭐 이런 그런 피해가 적은 남부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전에도 말했듯이 바래만 지역 좀 청정하고 예, 이런 지역에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황토고원 쪽이거나 황하유역 쪽이 아닌 다시 말해서 중국의 주류 문화가 아닌 주변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그 모래폭풍이나 황사바람을 맞아보면 정말 힘들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 입속에서 모래가 씹혀 나올 정도로 눈앞에 손가락이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죠. 지금이 그때죠.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도 힘들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겪는 황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예.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황사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무튼 바람이 일으킨다고 했어요. 땅의 퉁소는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멜로디와 박자가 없는 거죠. 묘한 소리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내는 음악 소리를 좋아하겠죠. 이 자연에 내는 퉁소 소리, 자연의 음악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상당한 그 뭐라 할까 경지가 좀 있거나 뭔가 귀가 열린 사람만이 자연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름답다. 아, 이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아, 정말 좋다. 이게 우리도 물론 가끔 가다가 뭐 교회에 나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좋다고 느껴지지만 그것들의 의미를 우리 인간의 음악소리 못지않게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지뢰라고 봅니다. 그 땅의 퉁소 또는 지상에 있는 만물 여러 가지 물건이 내는 소리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땅이 내는 퉁소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퉁소죠. 땅의 퉁소. 땅이 만든 퉁소. 뭐 그 알기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인간이 만든 퉁소는 일레고 땅이 만든 퉁소는 땅의 온갖 산다만상의 형태들이 빚어내는 소리들이죠. 그 다음에 천래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죠. 천래가 뭐냐? 하늘의 퉁소란 뭐냐? 무형이죠.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이 내는 퉁소.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일뢰의 근원이자 지뢰의 근원이기도 한 제1원인. 그게 천뢰죠. 하늘의 퉁소입니다. 근데 형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그걸 불어대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남곽작이는 천뢰의 경지 속에 있다는 거죠. 남곽작이는 천뢰의 경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회고목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불 꺼진 재와 같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과 같다. 예.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버린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유유 편에서는 구만리 상공을 날아가는 대붕의 경지를 이야기를 했죠. 재물론에서는 천뢰의 경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늘이 빚어낸 무형의 음악, 멜로디 없는 음악, 박자가 없는 음악, 또는 일뢰 지뢰를 일으키는 근원자, 제1원인, 제1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정말로 알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돈은 천뢰에 대한 것이지 일뢰나 지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 이제 일뢰나 지뢰의 경지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인문학, 자연과 인문학이 뭐 이게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인문학이 일뢰에 관한 거라면 자연과학은 지뢰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천뢰는 뭐냐? 신학이냐? 신학하고 보면 또 다르죠. 여기 장자는 조물주를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잘 말을 안 해요. 조물주가 있는 것이냐 하고 대부분 끝나요. 조물주가 있다. 우리는 조물주의 뭐 뜻을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조물주가 있는 것인가. 그냥 의문만을 던져놓고 마는 거죠. 우리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뭐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조물주가 있다라고 생각,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장사는 본다라고 말합니다. 서리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제와 같은 그런 인격적 조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상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조물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범신론과 같은 형태 또는 이신론과 같은 형태의 조물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없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 세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물주를 대체한 도물주보다 상위에 있는 이 자연적인 네트워크, 이 자연적인 질서와 조화 그 자체가 도라고 이제 장자는 본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가는 뭐라고 단정하는 방식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열어놔요. 논의를 이렇게 오픈해 버린다는 다양한 해석을 남겨두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여백의 미를 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게 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만다는 거죠. 그냥. 네. 자, 그래서 철례 지례 일례의 이야기는 예, 그 88쪽으로 가시면 그 소리들은 악보가 없지만, 그 소리라면 이제 철례의 소리겠죠. 철례의 소리는 악보가 없지만 천의무봉이에요. 천의무봉이고 인간의 화음에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자연의 대응이다. 아이의 웅얼거림을 엄마가 알아듣듯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천지에서 울려나오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이 궁극적인 자연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의 끝, 궁극이 이제 천례가 되는 거겠죠. 천례와 지례가 사실 조금 구분이 약간 좀 모호한 측면도 있어요. 천례가 바로 지례고 지례가 바로 천례지 뭘 지례 위에 또 천례를 또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례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 고목나무, 무슨 뭐 동굴, 바위 동굴, 뭐 솔잎파리 또는 떡갈나무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이 만들어낸 빚어낸 퉁소들이죠. 네. 또 형상들이 있는 건데 무형의 퉁소가 있다는 거죠. 무형의 퉁소. 무형의 퉁소. 그것이 뭐냐. 그게 천례이고, 남곽작에는 그 천례의 경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을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아프의 소유의 편에서 대붕의 절대자유의 경지가 천물에 등장하듯 재물론에는 남곡자기의 고목사회의 경지, 천례의 경지죠. 즉 천례의 경지가 등장한다. 완전히 말라버린 나뭇가지나 불타버리고 남은 재는 일체 마음의 작용이 정지된 경지를 비유한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 정지돼버린 곳이, 이게 아마 서양 의학이나 뭐 서양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건 좀 뭔가 정신을 잃어버린 뭐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장자는 이것을 더 높은 경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버려버린 상태, 그걸 넘어선 상태.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이 가진 뛰어난 영묘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장자는 마음에 대해서 그 뛰어난 기능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 두고 있는 것은 마음의 간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인간을 속인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마음으로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영민해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꾀를 부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는 뒤에 인간세편에 나오는 심제나 대종사편의 좌망의 경지와 비슷하다. 네. 알기 쉽게 말하면 외물로부터 오는 자극과 감정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차단하고 오로지 내면의 중심으로만 정신을 거둬들이는 명상삼매이다. 네. 명상삼매의 경지다. 남곽자기의 대화는 천례지례일례를 말한 부분까지이고 큰지혜 작은지혜 운운한 부분은 장자의 논설이다. 예. 그래서 오늘 월나라에 갔지만 어제 도착했다라는 개변은
인간의 인식과 판단은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왜곡된다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오늘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거죠. 네. A는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B는 또 A가 그러다고 말하고 네. A가 옳기도 하고 A가 그러기도 하고 이 모순적인 사태를 네.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특히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 그래요.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 늘 자기 나라는 옳은 거죠. 절대적으로 옳은 거지.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절대로. 네. 전쟁을 해서라도 어떻게 그 힘으로 굴복해서 뭐 저기를 굴복시키면 시킬까. 절대로 양보라는 건 없는 거죠. 완전히 상대적인 폐쇄적인 상대주의 예, 그런 우리는 인간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 89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식자들도 땅짐하기 어려운 재물론의 필치를 빌려서 장자는 인간의 인식과 사유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이 의미 없음과 인간의 인식 능력, 판단 능력, 감정의 반응이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파한다. 이것이 바로 물론을 하나로 제일한다는 재물론의 의미다. 그래서 아까 한 선생님이 질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이게 재물론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물론을 제일한다. 인간의 잡다한 설들을 한 가지로 통합한다. 라고 하는 재물론의 뜻으로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재물. 모든 사물들의 다양한 사물들을 하나로 재등 동등하게 본다고 하는 이론이다라는 뜻으로 재물론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시비에 대해서 90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 궤변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명가에서 잘 쓰는 그 궤변들을 장자가 인용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돌을 비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렵죠. 벌써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은 손가락.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 손가락 지자인데 지는 두 가지. 한 명사는 손가락이고 우리 육신의 일부로 달려있는 손가락이고 또 한 가지는 지칭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여요. 지금 중의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지칭하는 것은 뭐라 지칭하는 것은 지칭하는 것을 가지고 지칭하는 것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좀 말로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좀 계속 동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서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님을 설명한 것만 같지 못하며 말로서 말이 말이 아님을 밝히려는 것은 여기서 말일 때는 타는 말, 인간의 말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백마비마론, 백마비마론. 말이 아닌 것으로서 말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요 만물은 하나의 말이라고 해도 된다. 가하니까 가하고 불가하니까 불가하다. 가하니까 가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가하니까 가하고 불가하니까 불가하다. 같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생겨나고 그렇죠. 길은 사람들이 다녀서 생겨나요. 혼자서 간다고 길이 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길이 생겨나요. 오솔길, 숲속에 가보면 그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 보면 그 길대로 이렇게 편한 길대로 편한 그 어떤 그 모서리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나는 거죠. 이름은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네.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뒤에 인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적인 것이고 합의적으로 도출되는 것이죠. 이게 뭐 가령 우리가 부르는 고유명사가 절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게 됐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몰라요. 사과야. 그게 왜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과야. 그런데 서양에서는 애플이라고 불러요. 애플. 네. 애플이 곧 사과냐?
또 옛날에는 사과라고 하는 것이 능금이었죠. 능금. 작은 능금이었다고. 능금, 사과, 애플. 네, 이런 이름들. 이건 어떤 연연진 모지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된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째서 그런가? 그러해서 그러하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 만물은 본래 그러한 바가 있으면 본래 그렇게 생겨먹은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만물은 본래 가한 바가 있어요. 본래 그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만물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사물이 없으면 가하지 않은 사물이 없어요. 모든 사물은 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 대들보와 기둥이 다르고 왜? 대들보와 기둥이 다르죠. 대들보는 일단은 좀 구부러진 것도 씁니다. 대들보는 기둥은 구부러진 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기둥은 똑발라야 돼요. 똑발라야 돼요. 네. 대들보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 씁니다. 그걸 쓰면 오히려 힘을 더 잘 받아요. 약간 구부러져가지고. 네. 물론 이제 어느 각도로 그걸 세우느냐가 문제지만. 문둥병자와 서시가 다르다. 네. 문둥병자.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다니기도 했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서시. 서시는 미녀의 대표자죠. 미녀의 대표자. 월나라 서시 아닙니까? 네, 월나라 서시. 이게 장자는 오나라 월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방 쪽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월나라 서시죠. 여기에는 5월 쪽에는 아마 황사나 모래폭풍보다는 태풍이 많이 불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바람을 많이 봤을 거예요. 강한 바람 보고 태풍이 불어올 때 정말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죠. 예. 저도 예전에 그 태풍이 불어올 때 한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바깥에 한번 나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가봤더니 온갖 소리가 다 들리면서 그 모든 물체들이 다 수평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게 사선으로 나는 게 아니라 다 수평으로 날아가요. 이 우산을 펴는 순간 바로 뭐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니 바로 꺾여져 버리고 모든 것이 수평으로 다 날아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오니까 거의 가로수들이 다 넘어져 있고 그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생긴 그 송진 그 향이 온 그 마을을 다 뒤덮어가지고 송진 냄새가 막 자욱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가 지붕 위로 날아올라가지고 올라가 있기도 하고 아, 태풍의 힘이 정말 무섭구나. 그걸 정말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자도 그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아침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태풍은 하루아침을 넘기지 못한다. 에, 취우는 부종일. 보라치는 소나기는 종일토록 내리지 않고 그 심한 바람은 하루아침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태풍이라고 하는 건 불어갈 때 그게 이제 약한 태풍도 있고 강한 태풍도 있는데 강한 태풍은 지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한 3-40분? 3-40분이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느린 태풍이 조금 더 오래 경과하는데 아침나절이면 다 끝나죠 사실. 그건 정확하게 태풍을 경험한 기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비가 많이 내려도 하루 종일 내리는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근데 최고로 많이 내린 경우가 제가 경험했던 건데 하루 저녁에 1200mm 내린 적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최고 기록일 겁니다. 네. 최고 기록이 하루 종일.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고 하루 저녁에.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딱 잠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내렸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그쳤는데 나와보니까 천지가 물바다로 변했어요. 완전히 물로 다 덮여있는. 1200mm 내린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최고 기록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한 이틀만 내린다면 우리나라가 다 물에 잠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대평야지대인데 그 전봇대 우위가 다 넘쳤거든요. 그때 그렇게 내리니까 전봇대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 평야지대 전봇대를. 그러나 그것이 하루 저녁을 넘기지 못했다 그 말이죠. 자,
문둥병자와 서시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다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문둥병자와 서시가 얼마나 다른 거냐. 이것도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문둥병자가 한없이 예뻐 보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시가 한없이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나라의 입장에서는 서시는 원수죠. 원수. 네. 그 왕을 현혹시켜가지고 예. 나라를 망치게 한 원수죠. 온갖 괴상 망측한 잡동사니들 속에 도는 통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로 삽니다. 이 서시든 망나니든 아무 상관없이 도는 다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물들 속에 도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사물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경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문둥병자 속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서시라고 하는 저 꾸며진 아름다움 속의 추함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 사람의 경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면 사물 본연의 형태를 잘라내야 하니, 그렇죠. 이루려면 잘라내야 합니다. 천연적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 잘라내고 가공해가지고 인간의 편리하도록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아름답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어리석음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죠. 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향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 기암괴석이 있었어요. 그 강변에 그걸 기암괴석의 한 면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가지고 대교를 놨어요. 저는 그 대교가 정말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놓은 한강대교는 100년이 지나도 좀 튼튼하거든요. 100년, 200년, 뭐 그냥 영원 무궁화죠.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지금 그 대교가 고추 말리는 용도로밖에 안 쓰여요. 입장 불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동네 사람만 들어가서 고추 말리고 있어요. 그걸 왜 폭발을 했는가? 저는 지금도 그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살았던 동네는 그 대교가 건설되면서 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리니까 동네가 갑자기 쇠퇴해지는 거죠. 쓸쓸해지고. 네. 그런 어리석음. 인간의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다이너마이트로 기암괴석을 폭파하는 것에는 전혀 주저할 바가 없는 거죠. 전혀 주저할 바가 없어요. 그럼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저쪽 어디 학교 쪽을 가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산허리를 절단내가지고 수목원을 만들어놨어요. 산허리를 절단냈어요. 그냥 그 권리가 있는 거야 인간에게. 그건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절단된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수목원을 만들어놓으면서 더 기와요초를 갖다 심어두니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 산맥의 줄기가 그 백두대간의 한 줄기랍니다. 백두대간의 줄기를 절단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라는 소위 말하는 저 곤륜산맥도 시작해서 백두산을 지나서 태백산맥을 지나서 뻗어내린 지맥이 그 우리 마을까지 와가지고 딱 맥을 형성했는데 그걸 절단해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겠는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그건 자본과 개인의 욕심이죠. 자, 무언가를 이루려면 사물 본연의 형태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것은 원형을 허무는 거죠. 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친다는 것이고 그 원형을 한없이 손상해가지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개별적 관점을 초월해서 전체를 보면 이루어진 것도 허물어진 것도 없어요. 여기서 무너뜨려가지고 저기를 채웠어요, 보니까. 예. 예. 이게, 뭐, 전체로 보니까 그냥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춘추 전국 시대 이야기, 오늘날에는 조금 달라요, 이야기가. 옛날에는 기암괴석을 그렇게 한 방에 그 날려버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산태미로 몇 삽 떠다가 저쪽 계곡을 메우는 정도예요. 그게 우공이산의 전설이죠. 그래서 몇 삽 산택이 떼다가 이렇게 메워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이건 장자 시대에
그 순수했던 또는 그 순진했던 그 원시시대의 이야기죠. 전체로 보면 이루어짐도 허물어짐도 없는 거냐? 이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태가 심각해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예.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지금은 지구가 흔들려요. 지구가. 예. 그 인도 사람들은 그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해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의 그 세계관은. 그래서 강물에다 모든 걸 다 던져요. 모든 걸 다 던져. 그러면 그 당시에는 깨끗해졌죠. 뭐 던져봤자죠.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뭐 공해를 일으킬 것이 뭐 화학약품이 있겠습니까? 플라스틱이 있겠습니까? 던져봤자 다 유기물들이라. 강물이 흘러가면 진짜 다 정화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러죠. 전혀 안 그러죠. 예. 그 바라나시인가 거기에서 시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던지는 풍습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강물이 정화하니까. 일단 강물 속에 묻히고 나면 보이지 않고 그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물고기도 뭐 뜯어먹고 뭐 어떻게 하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세계가 달라진 거죠. 예. 그 사이즈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이건 장자 시절의 낙관적인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다라는 이야기는 삼태미로 흙을 떠다 메우는 그 우궁이산의 전설에 나오는 그 시절 이야기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 지구를 절단내는 건 너무나 쉬운 건 아니겠지만 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시 통하여 하나가 된다. 이것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절의 이 장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체를 보면 다 그게 그거고 다시 통해서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과연 그럴까? 저는 이건 회의적으로 봅니다.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시절의 장자의 생각이죠. 오로지 통달한 사람만이 전체가 통해서 하나가 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대로 쓰려 하지 않고 상대가 쓰는 대로 맡긴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내가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소위 바둑에서 보면 이제 저 용어가 있죠. 바둑에서 손 따라주면 진다라는 건데 이 지금 장자라는 고수는 손 따라 줘준다는 거예요. 상대가 주문 대로 손 따라 줘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긴다는 이야기죠. 이긴다기보다도 전체로 보면 하나라는 얘기죠. 바둑판이야 그럴 수 있죠. 이기든 지든 반상해서 뭐 주고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도 그런 것인가?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가진 자는 더 갖고 못 가진 자는 착취당하고 이 제로섬 게임, 이 모순의 문제, 억압과 착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 사회를 그 휩쓸었던 뭐 그런 주제들이죠. 용이란 쓰임이며 쓰임이란 통함이다. 네, 쓸 용자죠. 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으로 쓴다는 말이죠. 중으로 쓴다. 통하면 얻게 되면 거의 도에 가까울 것이니 예, 쓰여지고 통하고 얻게 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도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예, 잘 쓰여지는 경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순환. 이에 따를 뿐이다. 이에 따르면서도 그러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예. 공자도 말을 했어요. 백성은 일용이 부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죠. 이에 따르면서도 그러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예.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바로 도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렇게 살지만 그게 다 도라는 거죠. 크게 보면 도고 또는 작게 봐도 그것도 도라는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도 있고 거시적인 세계도 있고 입신양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세계도 있고 낙방거자의 삶의 세계도 있다는 거죠. 살림 속에서 묻혀 사는 은자의 삶도 있고 조종에서 그 저 권세를 누리는 대신들의 삶도 있고 다 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르면 각자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도를 구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같이 도의 세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해제를 보겠습니다. 손가락과 말의 개변은 공손용의 백마, 지물의 두 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아까 해시도 이 궤변론자라고 했는데 공손용과 해시는 중국 선진시대 궤변론의 대표 인물입니다. 이 대표 인물들을 이 장자는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공손용하고 해시. 노자는 공손용과 해시를 직접 언급을 안 했지만 노자의 귀절도 그 궤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자도. 그래서 궤변과 도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가에서는 궤변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식을 그냥 부질없이 막 깨트려버리고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가는 그런 표현들을 즐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의 세계가 허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그냥 상식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이게 도가를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깨트리기 위해서 궤변이 필요한 거죠. 서양 철학에서는 현상만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세계는 현상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계기를 열어준 것이 이제 궤변이었죠. 궤변론자, 소피스트들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든지 뭐 그림자는 뭐 날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궤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대로 진실한 것은 아니다. 그것의 배후에 정말로 진실되고 참된 세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탐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도가와 서양 철학의 정신은 상당히 비슷하고요. 또 도가 철학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 정신이죠. 네, 과학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뼈마디가 100개이고 구멍이 9개고 육부가 있다는 말은 이건 대단히 과학적인 언급이에요. 네, 대단히 과학적인 언급입니다. 네, 이건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부학적으로 다 봤다는 거죠. 이제 해부학적 지식하고 네, 비슷합니다. 네.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농담으로 뭐 하던 말인지 뭐 인간의 뭐 뼈마디가 몇 개냐 뭐 3000마디라고 했던 저 기억이 납니다. 3000마디 진짜 3000마디가 아니죠. 인간이 몇 개죠? 뼈마디가 104개인가? 200개. 200개입니까? 하여튼 뭐 여긴 100개라고 했는데 200개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이야기죠. 100개라고 하는 건 뭐 예. 육부가 있다는 것도 벌써 의학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오장뿐만 아니라 육부까지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오장, 육부 이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이건 해부학적인 지식, 인간에 대한 그 의학적 지식이 상당히 고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춘추 전국 시대에 예, 육부 개념 같은 것은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확립됐다고 하죠. 그렇겠죠. 예. 아니,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을 먹었잖아요. 해부했다는 얘기. 뭐 식도라고 죽인 경우도 뭐 이렇게. 식도라가 아니라 뭐 그 저 좌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예. 그 춘추 시대 이전에 이미 아니 예. 그 저 뭐야 벌써 문왕이 그 저 주가 예. 문왕의 아들. 예. 요리해가지고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문왕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열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저 젖에 담가가지고 먹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젖에 담가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해부 사람을 해부했다는 얘기니까 해부학적 지식이 이미 그 전에 이집트도 다 있었어요. 네? 이집트 때도 다 이집트에도요? 예, 예. 뭐 하여튼 뭐 그 식인의 풍속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먹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뭐 저주 같은 거라든지 힘을 얻기 위한 거라든지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유들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 도가와 과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놓으면 도가 사상의 의의를 잘 알 수가 없게 돼요. 말하자면 중국의 고대 과학자들은 도가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도교.
도교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사람, 불로장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죠. 예. 그래서 어떤 약물이 인간에게 좋고 어떤 약물은 인간에게 나쁘고 또 하여튼 과학을 중국에서 과학 문명을 열어간 것은 이 도가 도교 계열의 인물들이 열어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쓴 그 영국의 과학사 조셉 리담이 한 말 제가 말씀드렸었죠. 중국의 과학 문명에는 도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도가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의학적인 측면, 장생불사의 그런 의학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연금술, 또 연단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손용의 백마와 짐을 두 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장자는 손가락이라는 말의 개념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던 공손용 개변을 확장시켜서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고 만물은 한 마리 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네. 다시 말해서 공손용이 사물들 간의 다른 점을 비교하고 개념의 외형과 내포를 분석하는 현미경적 시각을 보여준다면 장자는 마치 대붕이 구만리상공에서 내려오듯 인간들의 삶 전체가 아지랑이와 같을 뿐이라는 거시적 시각을 보여준다. 예. 공손용은 일단 현미경적 시각에서 이 사물들의 관계를 분석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새로운 관계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는 일단 이것들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면서 그것을 도라고 하는 통합 개념, 최고의 개념을 정립해낸다는 거죠. 이 장자와 궤변론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궤변론자는 그 사물들 간의 관계를 고립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가요. 흰말은 말이 아니다 이런 거죠. 흰말이 왜 말이 아닙니까? 흰말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은 요만한데 말이라고 하는 집합은 요만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집합과 흰말이라고 하는 집합은 다르죠. 그게 이제 백마비마죠. 백마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자면 백마는 말의 일부이지 말의 전체는 아니다. 이러면 가장 정확한 말인데 그냥 백마비마. 그게 중국어고 그게 한자죠. 원래 중국어의 그 한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그래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하는 그 문자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백마비마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가령 서양 같으면 지중해를 상대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말을 표현해야 되는 그 관습이 생겨났죠. Clear and distinct죠. 정확해야 돼.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든. 그리고 외국 간의 나라를 넘나들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내륙 국가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게 그냥 고립적으로 예,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충만 말하면 돼요. 대충만. 그렇게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발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철학적인 사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자체계죠. 중국의 문자체계는 언어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림에서 만들어졌고 그림을 문자로 사용하다가 그 문자를 그림으로 만들어졌던 문자를 언어로까지 쓰므로써 문제가 많이 생겨난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표현하고자 하고 하던 의사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되느냐 더군다나 그걸 문자로 표현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뭐 무슨 뭐 심오한 무슨 인류의 무슨 지식의 총화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불완전한 문자,
더욱더 불완전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이 된 거죠. 그것이 또 선순환적으로 작용한 것을 이제 중국의 경학이라고 하는 체계로 볼 수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주석이나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면서 학문이 발달했던 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언어의 불완전성, 문자체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점도 굉장히 크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또 많이 빚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 94쪽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자는 해신화 공손령의 상대주의적 개변을 극복하고 천지일체 만물제동의 결론으로 나아간다. 인간세계에서의 시시비비란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뿐이며 끊임없는 상대주의적 논쟁을 낳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라고 하는 논쟁은 끊임없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죠. 결론이 안 나죠. 우리 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한다고 하지만 끝장 토론은 토론이 그냥 끝장나고 마는 거지 절대로 합의의 도출을 이루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옳고 당신은 그러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해서 자기 논리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꼭 장자가 지적한 이런 상대주의의 한계 문제에 우리 사회가 딱 봉착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없고 자기 관점만 고집하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 시시비비란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같을 뿐이다. 예, 이런 자질구레한 분별적 지식인 소지를 넘어 본질적 지식인 대지를 말하면서 무차별 동일의 도의 세계를 언급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무차별 동일이라고 하는 말이 장자에게서 정말로 가능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같지만 다르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갈파한 바 있지만 사실 미시와 거시는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손령의 논리 분석보다 장자의 거시적 시각, 도에 대한 추구가 돋보이는 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월적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물론 편이 특별히 좀 길고 복잡해서 예, 다음 시간에 조금 짧은 편을 좀 빨리 나가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원문을 읽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제를 보시면 저의 해석이 좀 첨가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시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입체적으로 조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선생님, 여기 이 책에서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권해가 주석을 다룬 거죠? 예, 권해의 주석인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육서성이라고 하는 중국 도사의 글을 권해가 이렇게 초록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해의 주석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 도사의 글을 이렇게 좀 초록을 한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거기 저 86쪽에 이인도 어째야 뭐 물을 유라고 믿는다면 그 이인도 어째야 할지를 알 수 없을 것이 내가 어찌 하겠는가 하는 얘기는 그 물을 높이는 입장에서 겸손의 뜻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물을 유물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예예 예. 이 전체적인 장 문맥을 본다면 우임금도 요 문제는 뭐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쓸모없는 수만론적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다.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문제 제기다 또는 잘못된 전제에서 자기 보증만 한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임금을 꼭 높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우임금도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우임금도 이 문제는 판단을 못한다라는 말은 진정한 성인이라면 판단을 해줘야 될 거거든요. 네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임금도 거기에는 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임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순보다는 더 높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이 대목엔 뉘앙스상으로 우임금에 대한 좀 한계 문제도 어렴풋하게 들어있는 것 같다는 것,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진정한 상황이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인이거든요. 모든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그래야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을 유라고 우긴다면 우임금도 못할 거다라는 표현은 우임금의 어떤 그 뛰어난 그런 판단 능력, 그런 해석 능력, 그런 상황으로서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풀 수 없는 그런 우임금도 못 푼다라는 말은 또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도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 하여튼 말하는 것이 그게 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함축적이고 그 계속 뭐라고 할까 이렇게 까면 깔수록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딱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그 표현 방식과 이런 사유 방식이 중국 사람들의 사유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 언중유골이라는 말처럼 뭘 담아두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묻는 질문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인데, 여기에다 또 뭐를 담아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임금도 못 풀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말이 알쏭달쏭하지만 뭔가 뉘앙스가 있는 거죠. 네, 뭔가가 그 뭐가 좀 그 속에 남아 있어요, 뭔가가. 네, 물을 유라고 우기는 방식은 잘못된 질문이야. 범주가 다른 이야기를 범주 설정을 잘못했어라고 오류라고 딱 얘기 좀 쓰시거든요. 아니,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 질문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끝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비록 우임금이라도 못 풀어라고 하는 말은 또 뭔가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담아놓고 이렇게 모호하게 함축하면서 뭉개면 뭉갤수록 중국 사람들은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본다는 거죠. 정말 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의 표현 방식을 그 옛날에 식자층들이 좋아하고 요걸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 사상도 좋지만 표현력이 너무 좋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서양식의 그 물리학적인 그런 표현 전혀 다르죠. 네, 그런 건 전혀 다릅니다. 그거 뭐 전혀 도입되기 전이니까. 네. 전혀 달라요. 그런 식의 논리는 물론 논리학도 그게 간단한 건 아닌데 이제 논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논리적 추론도 거치고 막 이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논리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앞뒤 문맥을 맞추는 이야기는 소원이다. 진짜 대화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의 그런 논리 사상이라고 할까, 그런 표현 방식, 그건 표현 방식과 논리 사상보다는 저는 사유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 사유 방식이 대단히 흥미롭다는 거죠. 그 왜 노자 첫마디에 도가도 비자도 이제 비잔도에 그 그것도 처음부터 그럴싸하면서도 어려운 말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말입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고요. 도가도가 뭡니까? 도가도가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도가도라는 말 자체가 맨 첫 마디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도가도 제가 아는 한문 상식으로는 그래요. 주석이 있으니까 도를 가히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지만 그건 주석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고요. 그냥 딱 그 주석 까놓고 없애버리고 도가도 피상도 한번 해석해 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못한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참 빠진 것 같다. 뭔가 빠진 것 같다라는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한자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만 한문이라는 게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딱 한 규절만 끊어놓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건 못해요. 한자 원래 그래요. 한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긴 하지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조금 더 나아졌죠. 명하고 도가 대조가 됐고 그대의 무명은 천지시오 유명은 만물지 몰라. 아 무명과 유명이 또 대조가 됐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그 의미들이 이렇게 진해지는 거죠. 이렇게 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자꾸 보면 볼수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경계선이 모호한 방식으로 그 농도가 진해지면서 칼라가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그걸 분명하게, 요 어디까지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이거 무슨 뜻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한문식 표현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대단한 문학적 표현력, 또 웅신 깊은 어떤 사상의 함축성, 뭐 이렇게 좋은 말로도 포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언어 표현에 있어 전달력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자가 있어요. 그 표현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또 그런 얘가 이제 초소라는 것도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막 흘려서 버리거든요. 흘렸으면 글자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초서라는 말도 있어요. 굶어 죽을 초서. 왜냐하면 나는 사람 가만히 빌려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친구가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굶어 죽을 초서입니다. 내용상으로도 굶어 죽고 형식적으로도 못 읽어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하여튼 한문식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함축적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지만 그냥 분명하게 이렇게 누구나 다 100% 동의할 수 있도록 명석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